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어제는 제가 패션위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캐스팅에 갔었는데 그 캐스팅이 알고 보니까 어떤 리조트웨어 혹은 크루즈라고 하죠. 크루즈 컬렉션을 발표하는 디자이너의 진짜 쇼에 쓰는 그런 캐스팅이었는데 저 됐어요. 제가 진짜 뉴욕 와가지고 제가 엄청난 경력이 있거나 뭐 한국에 뭐 마더 에이전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데 모델이 되고 싶어서 막 모델 에이전시 같은데 막 캐스팅 콜 있을 오픈 콜이라고 하죠. 그냥 이제 날짜 정해놓고 그날 오는 모델들을 한번 다 쭉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에이전시마다 다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에이전시를 만나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 엄청 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안 됐는데 어제 됐어요. 오 마이 갓! 어제 그것도 되고 어제 제가 다른 쇼의 대체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모델은 아닌데 쇼에 쓰는 모델들이 워낙 탑 모델들이고 또 그 다음에 모델들을 가지고 무대 세팅할 때 모델들이 그 워킹하는 자리에 서거나 워킹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탑 모델들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대체 모델을 써요. 그것도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브랜드를 진짜 여러분 말만 하면 딱 아실 그런 브랜드인데 뭔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에이전시에서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쨌든 그 기쁜 마음을 알고 패션위크 일을 하고 한국의 유명한 구호 브랜드 아시죠? 구호가 뉴욕에서 항상 이맘때면 팝업을 하더라고요. 그 팝업에 오늘 초대돼서 오늘은 게스트로 네, 가게 돼가지고 제가 패션위크 일을 하려면 또 올블랙으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랙이지만 좀 튀는 옷으로 입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가죽 바지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레겐본에서 샀던 하얀색 부츠 신으려고요. 그러면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준비해볼게요. 제가 오늘 패션위크에서 일 일정을 마치고 처음으로 초대된 행사에 왔어요. 네, 초대된 행사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한국의 구호 브랜드인데 구호가 작년부터인가 패션위크 때 항상 소호에서 팝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호에서 제가 이걸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9월 10일까지 팝업을 해요. 그래서 오늘 9월 5일인데 오늘이 아마 기자회견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장 처음으로 프리 오픈하고 뭐 칵테일도 살짝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짜자잔 연예인도 와요. 연예인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가벼운 네. 제가 하루 종일 일하다 와가지고 혀가 꼬였어요. 네, 매장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알던 구호보다 색감이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좀 제가 알던 구호는 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셔링 들어간 느낌도 되게 좀 신선한 것 같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또 한국을 뜨고 안 본 동안. 스커트가 아니고 바지인 것 같아요. 바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클로젯에 출연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 저 지금 출연한 거예요? 출연했습니다. 네. 여기 부호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세요? 아, 디자인 디렉터예요. 부호에서 일한 지 되게 오래됐고요. 아, 진짜요? 네. 뉴욕에서 뭔가 홀세일을 한 지 좀 됐는데.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한 번으로 연 건 처음이에요. 아, 저 홀세일 디렉터님이 저한테 진짜 제가 아시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란제리로 이 원피스 딱 골라주셨어요. 그리고 디자이너님이 직접 입고 계셨던 이 약간 소위 말하는 야상 자켓 같은 이 밀리터리 자켓 느낌의 이 블레이저를 코디해주셨어요. 제가 입고 나올게요. 제가 입었던 란제리룩에 비해서 되게 박시한 약간 스타일의 뭔가 좀 더 루즈하고 이런 주름이 또 들어가 있어서 더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나는데 그리고 뭔가 아래로 퍼지는 그런 실루엣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래서 아마 이 자켓을 같이 주지 않으셨나 싶어요. 왜냐면 이 자켓을 제가 같이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자켓에 이 벨트가 있잖아요. 가지고 제가 약간 이렇게 코디를 이렇게 약간 벨트로 허리를 강조를 해주면 스커트가 딱 퍼지니까
제이슨. 넬슨입니다. 한국말이 되게 잘하네요. 이분은 안녕 이사벨입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보여드리겠지만 맨날 한국 음식 해먹어요 이분들. 다르거나 떡볶이. Right? 떡볶이. 떡볶이 너무 좋아. 대박. It's all good, we make love. All the asses don't take color.